와 함께한 우리 가수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저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SM 초창기 때 이수만 씨에게 지금의 대단한 사람이 오디션을 보러 옵니다. 그게 바로 박진영 씨예요. 박진영 씨가 날 떠나지 마를 들고 제 앨범 내달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수만 씨가 보더니 어 잘하네. 와 좋다. 너는 가고 그 음악만 날 줘라. 아, 저건 내가 쓰겠다. 그 박진영 씨 안 된다고.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박진영 씨도 프리패스네요. 얼굴 보고 그냥 자동 달락. 달락? 음악만, 날 떠나지만만 줘라. 음악 좋다. 사실 SM 엔터테인먼트가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진 회사입니다. 한창 좋을 때 나간다고 하면은 그다지 그거를 곱게 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 사실 SM 엔터테인먼트 하면 노예 계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상 아이돌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HOT의 그 해체 과정에 있어도 잡음들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너네 셋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아이돌의 최고봉이라고 꼽는 동방신기. 네. 거기서 이제 JYJ 세 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뭐냐, 1등 회사이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숙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투명해지고 각 스타들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결국은 저는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쪽이랑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너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SES도 이번에 재결합했는데 SM과 엄청 좋은 돈독한 관계를 보여줬었고요. 서현 씨도 최근에 소녀시대에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껄끄럽지 않냐고. 아니래요. 자기만 따로 이수만 씨가 이게 불러서 식사도 이렇게 밥도 사주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계속 응원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좋은 관계로 마무리된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프로 우리 SM 1인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국제 정서나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SM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게 이미 예전에 비하면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영업이익도 확실히 떨어졌고 만약에 한양령이 풀어지면은 3대 기획사 중에서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갈 거지만 한양령이 지금처럼 계속되면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녀시대를 잇는 아직 차기 걸그룹이 레드벨벳이라고 하지만 소녀시대만큼 이끌지는 못하고 있고 NCT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인 그룹을 빨리 키워내야 될 것 같아요. NCT 같은 경우는 너무 10대, 뭐 흔히 말하는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20대 이후로는 전혀 몰라요.